애니메이션을 시작해볼 건데요. 정박인 1초 24fps로 작업을 할 거고요. 보통 걷기는 1초에 한 사이클을 걷는다라고 생각하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걷기에 살 일은 컨택트 포즈를 만드는 것부터 할 거고요. 컨택트 포즈는 바닥에 딱 닿는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닿는 순간에 뒷다리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앞쪽은 닿아 있어요. 이때 힙이 가는 쪽으로 회전돼 있어야 발의 위치가 나중에 어긋나지 않겠죠. 지금 여자 걷기에 비해서 약간 폭이 큰 것 같아요. 살짝 좁히고 중간중간에 레퍼런스는 계속 확인해 주세요. 본인이 참고하고 있는 레퍼런스가 있겠죠. 뒤쪽에 무게중심이 더 가있고 앞쪽으로 좀 더 발이 멀리 뻗는 느낌이에요. 방금 제가 처음 만들었던 포즈는 굉장히 일반적인 남자 걷기 포즈였고요. 힐을 신은 걷기인데 이 친구는 힐이 없기 때문에 발꿈치는 살짝 더 들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 높이는 그러면 이발 위치도 여기, 이발 위치도 가운데 여기. 정면에서 봤을 때 좀 여성스러우셨죠? 힙이 몸을 중심으로 살짝 밖으로 빠진 상태에서 위치도 살짝 바꿀 때. 이 첫 포즈가 잘 나와줘야 이어지는 동작들도 수정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키 포즈라는 몇 개 있지도 않은 아주 중요한 포즈들은 공들여서 만들어주세요. 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꼭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손이 그냥 T자로 돼 있으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약간의 시간을 투자해서 한 번만 만들어두면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컨트롤을 만져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손이 자연스럽게 안 되겠네요. 이거를 써주긴. 그죠? 이 각도가 약간 요랬는데 이렇게 작업하면서 필요하면 또 추가해주고 해야 돼요. 이렇게 개인이 만들 때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는 경우가 많죠. 항상 포즈를 만들 땐 전체 키를 주세요. 전체 컨트롤러 바디라고 페이셜은 필요 없지만 아직 전체 컨트롤러를 가급적 주고. 아까 봤는데 눈이 너무 사파리야. 처음 구성은 공들여야 된다고 했죠. 사실 전 이렇게 이 컨트롤러로 각도 조절하고 이걸로 또 조절하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이중으로 한 부위에 키가 들어가면 나중에 폴리시 할 때 문제를 찾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쓰자 주의인데 오늘은 걷기 사이클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컨트롤러를 쓰겠습니다. 둘 다 써도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둘 다 중복되게 쓰지 말아주세요. 이제 팔 한번 볼까요? 저는 살짝 밖으로 빼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남자 걷기와 약간 더 구분되게. 취향 문제인 것 같은데 약간 밖으로 일단 해보죠. 일단 자, 아시겠지만 첫 포즈가 완성됐으면 마지막 포즈도 복사해줍니다. 왜냐? 두 포즈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동일하죠. 이제 반대쪽 포즈를 작업할게요. 이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제일 쉬운 방법은 이 키를 복사해서 이쪽에 넣어주고 일단 두 발의 위치를 갖겠죠. 이제 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뭐가 어긋나서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나는 비대칭을 추구하겠어 하시는 분이라면은 손으로 키 잡아도 되지만 빨리 포즈를 만들고 싶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수치 변경해 주시면. 그러니까 대칭해야 될 부위만 꺼야 돼요. 가령 요런 키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엉덩이 뒤로 빠져버리죠. 그대로 앞으로 있게. 자, 그리고 반대쪽 발. 이 발은 뒤로 왔으니까 이 발이 앞으로 가야겠죠. 그러려면 얘를 복사해주고 넘어와서 복사해주면 됐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로 넣어주면 좌우 팔도 똑같은 방식이죠. 자, 이 발을 여기다가 복사하면 앞으로 오고 이 발 복사하고 손목 팔꿈치 복사 넣고 복사. 특별히 달라 보이지 있는 않으니까 된 걸로. 가슴의 경우는 자, 축을 마이너스. 아, 나중에 머리 회전은 따로 넣어줄 건데 지금은 넣지 않겠습니다. 손바닥 밖으로 보니까 좀 뭔가 안 이뻐. 손바닥은 안으로 보는 걸로. 이제 패싱. 자, 키포즈가 됐으니까 이제 패싱을 넣어줘야죠. 얘랑 잡고 트윈머신 가운데 어디 있겠죠. 밖으로 돌아서 들어오는데 발끝이 살짝 바깥을 보면서 하고 골반은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짠! 거의 얘 빼고는 다 이제 0의 수렴하죠. 왜냐면 정확히 뒤집어 놨으니까 모든 걸 전 그냥 초기화 시켜버리겠습니다. 심플하게 가면 돼요. 팔도 그냥 일단은 가운데 땅. 나중에 디테일도 올리고요. TY는 살짝 올라가고요. 머리도 가운데
여기서 저는 약간 팔꿈치를 살짝 이쪽으로 해줄게요. 이게 저기서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오고 있죠. 그래서 팔을 좀더 드래깅하는 포즈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반대쪽은 반대로 여전히 펴지고 살짝 이렇게 해서 아크를 포즈 단계에서부터 만들어 주는 거죠. 무게중심이 뒤로 가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패싱이 좀더 와서 가운데쯤 어디 걸리게 이제 반대쪽 패싱을 만들게요. 완전히 일치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냥 느낌만 맞아도 되니까 편하게 하세요. 우리가 공학도가 아니라 아티스트 아닙니까? 너무 막 칼같이 다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작업을 빨리 하려고 이렇게 수치로 조정하는 거고, 이제 팔이 흔드는 느낌이 들죠. 팔이 흔드는 느낌이 들죠. 그 상체가 여자 애니메이션에서는 별로 안 돈다고 했지만 너무 안 도니까 딱딱해 보이거든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살짝씩 돌려주는데 머리랑 팔이 따라오면 각도가 다 바뀌어 있겠죠. 지금은 팔로우 옵션을 껐기 때문에 그렇게 돌지 않아서 수월합니다. 수정이. 자, 이렇게 패싱까지 해주면 이제 해줄 게 뭐냐면 컨택트 후에 1차 셀을 다운. 보통 4번에 하는데 저는 3번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여자 캐릭터는 셀을 다운이 쿠셔닝이 더 짧기 때문에 이때께 발목이 이렇게 안으로 말리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힙이 이때 최대로 밖으로 빠집니다. 어깨도 같이 떨어지고 머리는 살짝, 그러니까 수평보다 살짝 아래, 어깨는 더 아래.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뒷발이 뒤로 밀리는 게 당연합니다. 이 간격이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저도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같이 보여드리자면 이걸 그냥 같이 앞으로 보내는 거예요. 잠시 전체를 리니어로 풀고 이 발이 안 밀리는 간격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발 뒤꿈치를 기준으로 지금 좀 빠르죠. 이게 찾아지면, 찾아졌다고 생각되면 사이클을 키시면, 아, 사이클이 아니다. 리니어. 그러면 뒷부분은 키가 없어도 계속 그렇게 갑니다. 제이타이밍을 걷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발 위치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발이 하나도 안 밀리죠? 하나도는 아니고 밀리긴 한데 이 정도면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깨달은 게 이때 무게중심이 뒤로 가 있는데 힙이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몸에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앞쪽이랑 좀 매치시켜주면 낫지 않겠나. 오케이, 이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보통 이렇게 버리고요. 뒤에 치워놓고 컨스탠트. 이제 일단 또 다시 제자리가 되죠. 자, 다시 스탠모드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걷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까 리니어를 했을 때는 어색했죠? 스탠모드로 작업을 하는 이유입니다. 스탠모드로 할 때는 그래프에 필요 없으니까 내려주고 팔들 잡고, 머리 잡고, 가슴 잡고, 한 이쯤에다가 반대쪽까지 하고, 그리고 팔들 잡고, 가슴 잡고, 머리 잡고 적용해주고요. 여기서 3번을 익스트림 포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아래쪽 포즈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익스트림 포즈는 가장 높은 포즈예요. 10번. 간격은 지금 이것과 이거의 사이 간격. 반대쪽도 미리 만들어 놓을 거야. 높이. 높이를 먼저 만들어야 이게 얼마나 들렸을 때안 튀는지를 알수 있겠죠? 이 발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패싱 후에, 자, 요때까지. 자, 자기 발 밑에 있죠? 자, 그리고 요 포즈는 조금만 더 무릎이 나갔으면 좋겠네. 지금 다음 포즈에서 무릎이 여기 있으니까 이 포즈에서 조금 더 저기에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바닥을 스치듯이 지나가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바닥과. 무릎은 펜들럼 운동으로. 지금 보폭이 전반적으로 좀 짧아 보이는데 이따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약간 더 과장해서 이때 바깥으로 살짝 발을 빼볼게요. 앞쪽이랑 컨트라스트. 네, 이런 느낌으로. 좀더 도도해 보이네. 이제, 포즈들 디테일을 좀더 올릴 건데, 엉덩이부터. 자, 딛는 순간에 제가 엉덩이가 가장 옆으로 간다고 했죠? 요 끝부분이 약간 더 이쪽으로 돌면서 밖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이어지죠. 바깥으로 이어지게. 힙이 저렇게 움직이면 상체도 거기에 맞춰서 살짝
가자. 팔을 좀더 잡아줄 거예요. 자, 아직 저희는 블로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손이 바로 내려오지 말고 펜들럼의 관절이 관성 때문에 한번더 머물러 있게 손끝이 이렇게 좀더 루즈해지죠. 그리고 더 급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워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 너무 딱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살짝만 내려가게요. 붙어 있는 느낌은 피했으면 좋겠거든요. 로테이트 와이도 약간 더 들어가면 어떻겠나 싶네요.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곱하기는 2? 뭐 이런 식으로 두배 곱해집니다. 모든 값에. 이 정도 하면은 저는 이제 스플라인으로 풉니다. 블로킹 끝났고요. 스플라인 풀기 전에 아까 바꿔줬던 옵션을 먼저 오토로 바꿔주고 풀면 이런 느낌이죠. 자, 이제부터 스플라이닝 단계에서 해줄 거는 눈에 띄는 애들 키 정리부터 하는 겁니다. 저는 팔이 엄청 눈에 띄니까 일단 이 끝부분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튀는 것 같아서 봤는데 좀 이렇게 키 복사해주고 오케이. 발목 너무 과하게 꺾은 것 같아요. 약간 좀비 같네요. 너무 많이 꺾어서. 이제 푸시를 해줄 거예요. 일단 한 프레임 만에 발이 딱 붙는 걸로 연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움직임이 프레스 X를 일단은 푸시를 많이 안 했는데 조금 더 해볼까 하네요. 필요 없어 보이는 건싹다 지우고요. 팔 때문에 튀어보는 것도 있겠네요. 팔이 뭔가 계속 뭔가 했는데 퍽퍽퍽 난리가 아니에요. 여기쯤에서부터 풀어주면 좋을 것 같네요. 패싱 살짝 죽이고 그리고 자 결정적으로 요런 애들 다 지우면 깔끔하죠. 얘들도 그리고 싹다 지우면 돼요. 그 키포즈라고 블로킹 때 잡은 키포즈를 꼭다 키를 다 살리지 마세요. 싹다 필요 없으면 지우세요. 이거 다들 지저분하죠. 전다 지웁니다. 보세요. 얼마나 쓸데없이 생겼습니까? 싹다 지웁니다. 쉽죠? 그냥 뭐첫 보면 그냥 잘못된 키다 지웁니다. 이제 머리 가리고 몸만 보면 괜찮죠? 시원시원하게 좀 움직여야 되는데 얘들 보폭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제가 보폭을 좀 너무 좁게 만든 것 같아. 보폭 수정하겠습니다. 컨택트 직전에 좀더 시원한 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발이 쭉 뻗어지네. 이렇게 무릎 안 튀게 조심하고요. 그래서 여기 끝에서 펜들럼이 좀 머물렀다 떨어지는 느낌 있죠? 머리 한번 볼까요? 머리를 한번 봅시다. 머리 일단 싹다 지우고 다시 한번 잡는 걸로 하죠. 자, 몸이 어떻게 움직이냐? 머리를 지우니까 몸이 확실히 이상하게 움직인다는 걸알수 있네. 그래서 바짝 써. 됐죠? 좀 정리가 됐죠, 상체가. 머리는 쭉간 다음에 살짝 뭔가 끌려가듯이 일단 좌우 흔들리면 이렇게 나오고 그죠? 눈이 왔다리 갔다리 하죠. 뭘 해결하려면 엄청 멀리 놓으면 보통은 해결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힙이랑 팔쪽 팔이랑 힙이랑 부딪히는 거랑 이런 라인상의 문제 이런 거 잡아주겠습니다. 자 상상하지 말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레퍼런스를 확인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으로 한번 봅시다. 이분은 엉덩이가 빠지면서 그 자리를 손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이분은, 자, 패싱에서 두 손이 더, 다 뒤로 있다가 힙이 자리 내주면서 팔 나오고, 그러니까 서로 그냥 팔이 아예 뒤로 있어서 안 부딪히네요. 패싱할 때 힙이 쏙 들어가면서 팔이 쏙 나와. 패싱할 때 거의 가운데기 때문에 애들이 살짝 팔이 약간 요런 각도를 만들어서 몸 모양에 맞게 되게 재밌어요. 몸 모양에 맞게 팔이
자리 잡더라고. 그죠? 이몸 라인에 맞게, 팔도 그 라인에 맞게 다 돼있어. 작업물을 정리하다가 아무리 봐도 팔 각도가 어색해서 밖으로 나온 팔. 원인이 뭔가 생각해봤는데 이 팔의 각도 자체가 밖으로 안 빠져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팔꿈치가 여자들은 약간 밖으로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좀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손은 이렇게 밖으로 안 보이게 만들고, 좀 남자 같죠? 그리고 이때 팔꿈치를 좀 바깥으로, 좀 여성과 남성의 골격차로 인한 요 느낌. 그리고 여기서 약간 어정쩡하게 팔이 들린 것 같으니까 요거를 좀 조정하는 것까지 좀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